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가을이네 선물이에요. 아우 잠자리. 아우 잠자리. 잠자리 선물이에요. 네, 아유 고맙습니다. 여자들이 웬만하면 이런 거 못 잡는데. 아유 요한씨. 네. 아까 앞에 인터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. 여기 여자 여성분들이 나이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제 골다공증 오고 막 이럴 때인데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그렇게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. 그럼요. 그렇게 붙어 다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? 부담스러울 시기는 겁나 지났어요. 겁나요. 예전에 지났죠. 이미 예. 다 극복했고. 극복했고. 예, 이미 원래 이런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죠. 8살 차인데 안 들린데 이쪽은 아예 이렇게 예. 못 느끼죠? 일단 액면가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나이보다는 더 예. 예. 행동하는 것도 나이보다도 더 떨어지게 행동을 하나요? 아니, 참고 이상한 질문 유도하지 마요. 아, 또 뭐라고요? 네, 유도하지 마요. 행동하는 거 그 말을 왜 이러고? 말을 하세요. 말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. 다음번에 또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면 8살 차이 나더라도 나는 결혼을 하겠다. 하나 둘 셋.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결혼할 거야. 나는 여기서 생각보다 이거를 여기 뭐하는 거지? 아니 집안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바깥에서 이러는 것 같아. 괜히 쇼인처럼 쇼인이야 인도야. 왜 여기 와서 잠깐만요. 노친네도 조용히 하세요. 다현 씨가 그 얘기할 처지가 안 돼. 여자 놓친 애잖아. 이번에 소개.